기도하러 가는데 하늘은 먹구름이에요. 지금 기도하러 가는데 하늘이 비올 것 같아서 비옷을 입었어요. 비옷을 입고 가는 길이에요. 하늘이 먹구름이죠. 비올 것 같아요. 밭에서 앉아서 뭐하나 이놈들이 시원하니까. 여름에는 더웠는데 시원하니까. 이놈들은 또 새끼하고 뭐하나 하늘에는 구름이 끼어서 비가 오는 것 같고 바다는 물이 빠져가지고 바닥을 보이네요. 산, 섬 밑에 바닥이. 아, 우리 남편이 또 고구마 캐고 있나봐요. 아이고, 요새 고생해요, 고생.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는 안 캐고 조금씩 캐는데, 이것도 다 고구마 캐야 돼요, 11월 달에. 지금은 이제 염소를 갖다 풀어 놓으니까 이 고구마 밭에 가서 염소들이 이렇게 먹어요. 나와요? 고구마 좀 나와? 아, 이것은 그 전에 캐는 것보다는 좀 작기가 안 좋은데. 어? 작은 거. 작은 거. 꺾어 심은 것들이 이네. 꺾어 심은 것이 이러면 11월 달에. 꺾어 심은 게 아니고 사과 심은 거. 꺾어요. 중간 사이즈네요. 지금 우리 집에 캐다 놓은 것들이 큰 사이즈, 대짜가 많아가지고 이건 눈에 차지도 않네. 이 정도면 큰 거죠. 이게 나쁘지 않아요. 요새는 고구마를 이제 이거 이 고구마 이파리는 염소 이제 사료가 돼요. 또 풀어놓으면 고구마 밭에서 다 먹고 또 캔 것은 또 고구마랑 가축들 사료가 되고. 여기도 고구마 밥 한 캔데, 여기. 고구마 캔. 아이고. 아이고, 이거 좀 봐요. 유자가. 유자가 엄청 열렸죠. 이게 100년 된 유자 나무예요. 아이고. 고구마도 봐, 또. 사방에 고구마. 저 아래도 고구마 밭이고. 저쪽에 엄청 긴 고구마 밭일 수 있어요. 그것도 석줄인가 될 거예요. 이쪽도 고구마 있고, 이 도로 밑에도 고구마고, 우리 또 옆에 텃밭도 고구마 밭이 아주 고구마가 한 30줄 중에서 한 4줄 정도 했으니까 25줄 정도 남았어요. 아. 고구마가 지금 캐고 있어요. 조금씩 조금씩 해서 지금 저장하고 있어요.